하이 빅스비, 오늘 날짜 좀 알려줄래?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이네요. 왕궁의 철벽. 네, 그렇습니다. 한국 최고의 불개미 오너의 서육장. 작년 5월에 데려와서 수조 한 개로 시작했던 이것들이 하도 불어나서 초대형 수조 5개를 벽에 구멍을 뚫고 이었습니다. 마지막 서육장은 완성. 그날 세계가 갈라지는 걸 목도했다. 천지가 갈라졌다. 돼지가 울부짖었다. 근데 뭐 이런 거는 개미한테는 뭣도 신경 안 쓰겠죠? 저 호스를 잘라내면 이제 개미들이 모험을 시작할 겁니다. 마냥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막상 엄청 잘 살아서 여러분들도 키워보라고 우리의 사육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사육장은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비바리움을 하나 만드세요. 섞어 쓰지 마시고요. 좀 없어 보이잖아요? 우리 개미는 흙을 좋아해요. 흙을 파고 살기 원한다고요. 그냥 흙 대충 그거에 비벼서 부은 다음에 돌이랑 풀떼기 좀 꽂아주세요. 이렇게 적당하게. 뭔가 허전해서 우리는 뭐 십덕 피규어나 건담이나 이런 것도 넣었지만은 우리 애가 좋아해요. 아니 우리 주 고객 어린이들이 참 좋아해요. 얘가 있었어요? 아니요. 사실 바라진 않아요. 솔직히 나 자식 키울 자신 없어요. 아직은. 믿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. 네. 보십시오.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삽니다. 집지으라고 솔잎이나 좀 많이 뿌려주시고 움직이게 따뜻한 핫스팟 틀어주시면 되고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이거 이제 방어하는 거죠. 그렇죠. 한겨울에 이런 군체 말도 안 되지. 뭐 솔직히 이렇게 꾸며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렵지 않잖아요. 대충 흙 비벼서 부어주고 수조 쓰고 그 풀떼기 심는 거는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. 맞아요. 전체 흔적이지요. 우리가 여기 벽들 다가 깨졌어요. 그래서 실리콘을 발랐어요. 라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저리 집어쳐!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도전하십시오. 예, 저리 집어쳐! 예, 집어쳐! 아, 그리고 우리 개미 사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. 상남자스럽게 그냥 물병에 물 담고 쏟아주면 됩니다. 자, 병민쌤 오늘 물 주는 날인가요? 식물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죠? 네. 화초에 물을 줘야겠네요. 오. 식물에 물도 공급하면서 불개미들에게도 수분 공급이 됩니다. 아주 완벽한 자연 생태계가 따로 없지. 뛰어오세요. 얘들이 지어요. 이 얼마나 겨울에 이런 군체 어디서 보겠습니까? 와, 물 부으니까는 훨씬 잘 보이네요. 너무 좋아요. 어우 냄새. 이미 설계부터 완벽했던 것이라 바닥으로 물이 쏙 빠지고 겉도 금방 말라요. 스파츠로 겉바속촉 완벽하네요. 불개미가 말하는 거 근데 불개미가 이렇게 개 난리를 칠 때 냄새 맡는 게 참 일품이거든요. 식초 미스무리한 냄새가 난단 말이죠. 여러분도 집에서 불개미를 키우면 이렇게 자연 방향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식초향 디퓨저.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프리미엄. 야. 이것도 되겠죠? 그렇죠. 나약하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. 나약해서 겨울에 밥도 안 먹고 길을 기는 왕개미들과는 다른 우리 불개미. 왕개미는 그래도 딱다 냉동식품에다가 되게 유매시켰지.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만 따라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불개미를 기울 수 있어요. 그것도 1년 내내 겨울잠 없이 겨울잠 없이도 이런 강성한 대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십시오.